동물의 왕국을 보면 눈에 쌓인 눈밭을 헤치면서 길을 내는 늑대 한 마리가 나옵니다. 잠시 뒤에 수없는 늑대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리더가 몸을 희생해서 무리가 편안히 이동할 수 있도록 눈밭에서 길을 내준 것이지요. 이 길을 따라오는 늑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상처를 입은 늑대들이 가장 먼저 따라오게 됩니다. 집단 생활을 중시하는 늑대들은 한 마리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걸음 속도가 느린 늑대들은 먼저 걷게 하고 건강한 늑대들은 뒤를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간에 낙오자가 생기면 행군을 멈추고 짝을 지어 밤이 새도록 찾아다닙니다. 늑대들은 리더가 희생을 꺼리거나 자주 자리를 비우면 쫓아내고 새로운 리더를 뽑는데 늑대에서 리더란 집단 생활을 위해 희생하며 노력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올라서기보다 희생하는 늑대의 리더십은 이 시대에 귓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의 진정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자리일수록에 남을 섬기고 노력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섬기는 겸손한 성도, 겸손한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무장하는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과 섬김으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올라서기보다 섬기고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옵소서. 주여, 겸손과 섬김으로 무장한 성도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장 43절과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소금이 녹아서 음식의 맛을 내고 건강을 유지하듯 양초가 녹아서 빛을 발하여 어둠을 밝히듯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인처럼 주권이 없는 종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으로 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자에 모시게 하옵소서.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와 또 선생에 대어 너희의 발을 씻기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하시듯 씻어주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 길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간하기를 내가 강간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 됩니다. 새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셨고 우리도 그들을 따라 새 길을 내며 삽시다.